어마어마한 등치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뭐하지? 이 등치를 지고 다니려면 이 차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오늘 모비우스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볍게 깃털처럼 날아다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모비는 흙기에 여기에 하나, 또 여기에 하나, 흙기에 총 두 개 들어갑니다. 여기에 큐비트가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성으로 들어갑니다. 상님 큐비트까지 해서 총 다섯 개가 들어가겠습니다. 평상시에 운행 하시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뭐였죠? 뭡니까? 직진 해보십시오. 출발할 때랑 스타트하고 네, 언덕에서 네. 약간 폭도 떨어졌을 때 다시 치고 올라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거. 네. 그럼 사장님 스타트하고 언덕길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예, 네, 그렇죠. 예, 예, 좋습니다. 굴다리 밑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언덕길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평상시 언덕길 다니던 방식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요. 계속 언덕길에 상인. 경사가 좀 세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 이런 데도 테스트 해봐요, 사장님. 가사사다 반복하면서. 아, 예. 예, 이런 걸 테스트 해야 돼. 뛰었다가 지금 예. 붙였다가 이런 건데. 예. 아, 부드러워졌어요. 어, 그죠. 부드럽긴 맞죠, 상인. 어떻게 이 오르막 올라가는 차가 부드러워지겠습니까? 엄청난 힘을 써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굉장히 부드럽게 차고 가버립니다. 부드럽지만 상 힘은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어, 틀렸어요, 힘이. 아, 틀렸어요. 그러니까 힘이 달라요. 예, 드디어 이쪽으로, 예. 와, 부드럽다, 진짜. 회전 덮대도. 걸림이 하나도 없어, 걸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RPM도 확 떨어지진 않네요. 그렇죠, 예. 킥다운 현상이 언덕길에서 네. 킥다운 현상이 나와요, 사장님. 네, 그게 없잖아요. 낙폭이 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걸림이 꿀렁거리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장님. 그래서. 아, 좋다. 이렇게 힘을 쓰는데도 엔진은 조용해. 브라질거로 계속 직진하시는데. 오토바이 페달이 여기까지 오네. 여기서 회전 도십시오. 회전. 여기서 이렇게 왼쪽 회전 내로 다시 내려가시면 됩니다. 언덕길 등판은 성공한 것 같은데 사장님? 예, 사장님 이제 아까 오실 때 반신반의 하셨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바뀌셨죠? 아니요. 이 잘하는 건가 그 생각을 계속 해보면서 어떠니까요?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죠? 죽으면 이제 예. 다시 치고 올라갈 때 뒤에 승용차들은 이제 붙어 있고 그렇죠. 네, 그만큼
못 올라가니까 엑셀만 많이 밟아서 힘만 나고 그냥 힘만 쓰고. 이제는 그런 거 없어져 버렸습니다. 미끄러지는 것 같아. 네. 장착 안 하신 분들은 이 부드럽다는 느낌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예. 저처럼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그리고 그 언덕길 올라갔던 날 연비 안 떨어진다. 아까 12.1에서 과작도 11.6이니까 과작 0.5 떨어졌네. 네. 원래 그 언덕길 올라오고 연비 많이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졌어요. 경사가 세가지고. 예. 근데 연비도 거의 0.5 떨어졌으면 거의 그냥 그대로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 내리면서 예. 그랬나 발 때문에 출발할 때 예. 약간 부드럽긴 하네요. 그렇죠. 네. 바로 바뀝니다. 바로 뛰셔도 됩니다, 사장님. 네, 뛰었어요. 예. 차는 무조건 바뀌어요. 이 등치 큰 차도 이 무거운 차도 무조건 바뀝니다. 다시 스타트할 때 힘 좀 풀리네요. 다르죠, 이제 나오죠 반응이, 사장님. 다시 출발할 때 예. 속도가 줄었다가 출발했는데 그렇죠. 그때 바로 반응이 받아지거든요. 아우, 저속 공간에서 꿀렁거림 아예 없는데, 사장님. 킥다운 현상? RPM도 조금 덜 올라가는 거 그렇죠. 같아요. 예. 출발할 때 좀 덜 올라가는 거 같아요. 네, 덜 올라갑니다. 예, RPM 낙폭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고 RPM 쐈다가 제 앞에 툭 떨어지거든요. 킥다운 현상이. 그렇죠. 그런 게 사라지죠. 아, 부드럽게 잘 빠집니다, 사장님 차가. 디젤 차가 엔진 소음도 이렇게 안 나요, 사장님. 되게 엔진 소음도 부드러운데요. 정확한 건 좀 더 그렇죠. 줄은 것 같기도 하고 줄었어요. 디젤 차들이 이렇게 정숙하진 않습니다. 우리 평상시에 이렇게 신입 운전할 때보다 엑셀 깊이가 덜 받고 계실 거예요? 부드러워요. 그죠? 네. 예. 바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네. 이때 구간에서 한번 살짝 꿀렁거려야 되는데. 없어. 그냥 밀고 가버려. 확실히 부드러워. 네. 부드러워지. 이거 안재 상남자 아닙니까, 이 차가. 이 차가 안재 상남자거든. 근데 부드러워져 버렸어, 여자 같이. 근데 힘은 더 좋아져 버려.
언덕길에서도 물론 이제 아, 예. 얼마 되지는 않는 언덕이지만 오른쪽으로 빠지십시오. 예, 예, 오른쪽으로 고가 타고 올라가십니다. 고가로 차 돌아온 거야? 아 오른쪽으로. 아, 고가 고가. 아, 그러시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지? 아 예, 여기서 직진하십시오, 사장님. 직진하셔가지고 에스바라 언덕길을 가려면 오면서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 이게 잘되는 건가? 아 그죠? 예. 과연 이게 내가 맞는 길인가 이게. 네, 네, 뭐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은 아니니까요. 네. 근데 저희들은 오셔서 장착하셔가지고 이렇게 시운전 하셔가지고 손놈 안 나오면 다 빼요 사장님. 그러니까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저희가 항상 결제 후불제로 받잖아요. 테스트 허브 결제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각자 나누셔도 돼요. 확실히 부드러워졌고 약간 속도 느려지면서 재출발할 때 그렇죠. 그때가 그, 많이 들리네요. 그때 엑셀 반응이에요. 그죠? 네. 바로 힘을 받아버리잖아요. 네. 원래 이게 반박자 느려요. 힘 받는 게 그렇죠. 이제 네. 꾹 눌러있다가 그렇죠. 갔는데 그때가 많이 들리네요. 우선은 이러니까 운전이 재밌다고 해서 편하다고.